바로 시작할게요. 이집트요? 아니요, 뭐 이집트로 우리 안 가는데 뭐. 안 갈 건데 뭐. 안 갈 건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급한 건 이탈리아지 이집트가 아닙니다. 나폴리를 먹죠. 4,900. 지금 우리 예 내전이 제일 재밌다고요? 내전이 제일 역같습니다. 저한테는요. 앙카라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1200이나 들여서 앙카라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땅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해산해주고 그러면은 여기 병력 동원하는 건 많이 오바겠죠? 재정적으로도 많이 오바네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와서. 보자. 정신이 지금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뭐야? 전쟁도 선포 안 하고 지금 내가 이거 아이고. 앙카라가 네, 8,000이면 되겠다. 사실상 내전이군요. 저는 안 털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죠. 살레르노를 공격합니다. 다음에 앙카라도 공격합니다. 달란도 이제 진압되고 있죠. 싫은데? 나폴리 함락시켰고요. 이렇게 되면 공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자기 이제 임명해 주죠. 자기 누구한테 줘야 되지? 네, 여기 줍시다. 살레르노하고 나폴리를 줘야 돼요. 되게 좋은 땅줄 주는. 되게 좋은 땅들 주는 건데 반란 일으키면 많이 빡치겠죠? 네, 다 분봉해줬습니다. 십자군요? 잘 몰라요, 전. 그건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카톨릭으로 플레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좋아요. 지금 평판이 네, 1.7이군요. 그래도 꽤 높네. 정신없다. 레스보스 저기도 좀 반란군 너무 새끼들. 레스보스에도 지금 반란군이 있어서 가줍니다. 부정적인 평판에서 지금 아니 내려왔죠. 그래도 뭐야, 본봉한지 며칠 됐다고. 이런 스트레이 같은 놈들이
아니, 본봉한 지 며칠 됐다고 저 반란이 일으켜요? 신서 못된 놈들이네? 여기는 뭐죠? 메센벌이야? 저것들이 으아 내전입니다 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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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에다가 지금 황제군이 연패하고 있고 곤란하네요 많이 흑킹의 꽃이라고요? 흑킹의 가장 쓰레기 같은 요소인데 여튼 좀 곤란합니다 지금 자다르 으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아 이건 또 뭐죠? 쟤는 또 뭔데? 쟤는 도대체 왜 반란 일으킨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너무 가혹하잖아. 옆에 산이가 따라서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개쓰레 같은 분들. 싫은데? 방금 뭐가 어디서 이겼죠? 여기였나?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엔 좀 견딜만 하네 그나마 다른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기관장 퀴즈코스 도일하류 레스보스 관람 진압했고요 평판이 지금 제가요 아 얘는 아니구나 평판 1.3입니다 조금만 더 내리면 되겠네요
지금 남이탈리아는 어떻게 됐죠? 카르부타는 점령합시다. 점령한 다음에 다시 복문해 줍시다. 저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카르부타. 루스. 뭐 됐어요, 루스. 해산해주고. 와, 점령했군요, 여기. 저 갓나년이, 전년이 그리스의 그리 종교인데, 같은 문화의 같은 종교인데, 반란을 일으켰다. 용서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되게 오란 말이긴 하지만. 지금 타란토 피사 레조 백작. 왜? 아테나이도 네 거의 진압됐네요. 양카라로 갑니다. 본진 털러 가야죠. 앙카라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정말 크게. 앙카라 알렉산드레타하고 메센브리아? 아니 메센브리아는 내건데. 거절했다. 지금 여긴 또 왜... 여기 지금 영주가 노르만 카톨릭. 여기도 점령해줘야겠네. 죽여인가요? 또 쟤든? 아 이게... 아 이게 영지가 3개였구나. 알렉산드레타는 지금 어디죠? 알렉산드레타가 어디에요? 이 득포잡 영지는 도대체 어디니? 일단은 승낙했군요. 좋아요. 알렉산드레타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판 1.4. 네, 진압했습니다. 네, 아테나이도 다시 돌아왔군요. 평판도 거의 다 깎였고 내전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거의 끝났을 뿐이지 다 끝난 건 아니죠. 적이 남아있군요. 오늘은 내전하다가 뭐 시간 다 가는 것 같네요. 돈 모아놓은 게 다 떨어져 가네요.
예산해 주고요. 자, 존경받는 평판까지. 아,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아직 안 모이네. 뭐 아직 제가 직접 동원하는 군대 남아 있습니까? 왜 이러지? 왜 지금 이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죠? 얘 때문인가? 아닌데? 얘 때문인가요? 얘 때문도 아닌데. 지금 유지비가 왜 마이너스 20이죠? 뭐 또 발라냐? 얼마나 했다고? 저 개자식들이. 방금 봤어요? 반란 일으킨 지 며칠 됐다고? 또 반란이야? 네, 살레리노 먹고요. 일단 해산해주고 다시 바로 그 봉분해주고요. 콤네노스 메신브리아도 그 봉작 해줘야 되는데. 혹시 주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군요. 무슨 빛이 얘들은 전부 다 그걸 거 아니야. 러시아계일 거 아니야. 아이고 힘들다. 판도 거의 뭐 다 해결됐고. 아들 레미가 있나? 아, 태어났군요. 좀 좋은 놈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이탈리아 병력을 동원해서 이탈리아를 계속 모아갑시다. 아테나에 치고요. 오프리드 병력을 동원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 세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길래 지출유에 82. 군대 유지비가 지금 어디서 빠져나오고 있죠? 어디선가 지금 군대 유지비가 50씩 빠져나가고 있어. 이거 버그 같은데? 코르시카. 병력만으로는 좀 많이 불안하고. 네, 일단은 남쪽으로 옮깁시다.
반란을 진압 중입니다. 포기야 자기 요구하고요. 말이 자기 요구하고요. 네, 라구사 진압했네요. 넌 왜 여기 땅이니? 자, 얘들은 도대체 왜... 네, 아테나의 반란 진압했습니다. 아테나의 반란 진압했고요. 이제 그 네, 평판이 0.1 라시카는 지금 색깔이 원래 보라색이라서 그런지 반란 일으켰는데도 지금 아닌데 제대로 원래 색깔이 보라색이 아닐텐데 자 시칠리아로 갑니다. 자다르? 네, 평화 제안. 네, 지금 제 평판이 없군요. 평판이 0입니다. 최적의 상태죠.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제가 보는 것보다 조금 느릴 거예요. 지금 봅시다. 재정 소지가 40이 네, 제대로 돌아온 것 같네. 아 여기 섞여 있었나 보다. 아까. 자다르를 공격해야 됩니다. 혹시 얘들은 못 먹는 거냐? 네, 메시나 공격 중입니다. 이어가지고 소설 써도 정말 뭐 나오겠다. 이렇게 파란만장해서야 뭐. 일단은 메시나 먹었고요. 메시나도 봉분해 줍니다. 콤네노스 뭔가 되게 불안타. 팔레르모 네 공격합니다. 제 평판이 지금 평판이 1이군요 자다르 잡으면 좀 나아질까요?
가다르의 반란도 드디어 함을 네, 진압했습니다. 스켈리아를 공격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이제 그 공작해주고요. 아라비아인이네. 네. 로마는 지금 뭐야? 이상한 놈 어디가 있네? 교황령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교황령은 누군가한테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너는 왜 이 다야? 자, 뭐 마저 다 하죠. 노르만 카톨릭. 트리파니도 점령했다가 네, 점령합니다. 다음에 아그리젠토도 점령해주고요. 여긴 지금 누구 땅이죠? 사라고사? 이해할 수가 없군. 도대체 왜 저기 쟤들 땅이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자, 일단은 봉분해 줄게요. 네, 좋다. 아그리젠토도 네, 먹었습니다. 시켈리아는 사실상 평정됐네요. 또 바로 이제 그거 공문해주고요. 마자르이님, 마자르 사람이구나. 동로마, 네, 안녕하세요. 로마령이 많이 늘었죠? 휴전 기간만 아니면은 저길 다 쳐버릴 텐데 참 아쉽네요. 네, 또 공격합니다. 평판이 또 쌓였겠죠? 자, 평판이 마이너 3.1이나 되네.
별로다 이거는. 너 이 풀타임 됐니? 얘네도 풀타임이 안 됐고. 너희는? 얘들도 안 됐구나. 너희는? 얘들은 됐군요. 평판을 낮추기에, 아이고, 되게 시기가 안 좋을 때, 돼버렸네. 근데. 아, 지금 보면요. 다시 평판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평판을 낮추기 위해서 이교도령을 공격합니다. 이교도령을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지금 그것 때문에 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평판이 평판이 좋아지겠지. 뭐야 저거. 내가 뭐 저렇게 많아. 뭔가 굉장히 잘못 제가 움직인 것 같은데. 그죠? 시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을 때 제가 일로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도 공격해주지 말고 저기로 가고. 네, 최대한 많은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청해야겠네. 그럼 저는 지금 여기 군대가 이렇게 와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데메트리아스 반란은 진압되고 있네요. 야, 18,000이 뭐야. 쟤들은 소모도 안해? 소모도 안돼? 말도 안돼요. 말도 안돼. 네, 히레나이카는 손쉽게 제압했죠. 평판 1.9. 말타는 지금 지리대 1보다 2600이다. 예, 말타로 갑시다. 참 지리도 왕국이 악착같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면 참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지리도 왕국 공신이었거든요. 아테나의 반란. 네, 공급받았네. 요걸로 됐습니다. 네, 요걸로 평판은 조금 내려왔겠네요.
바로 옆에 저렇게 있으니까 좋다. 에, 평판 0.2까지 떨어졌네. 평판이 떨어졌으니까 뭐 그냥 어떤 일로 하고 공격하면 되나? 여기는 뭐야? 왜 개판이야 이렇게? 여기는 왜 이렇게 개판이죠? 네, 진압하러 보내고요. 저희들은 이쪽으로 와야지. 이탈리아로 갑니다. 동원한 김에 써먹어야죠. 얘들은 지뢰도 왕국이 여긴가? 지뢰도 왕국 망해버렸습니까? 대체 니들 군주는 어디있어? 대자이자? 대자이자는 저쪽이잖아. 왜 저까지 가버렸대? 가고요. 싫은데? 사실 반란 일으켜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평판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평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말. 이렇게 해주고, 네, 나머지 전부 다 빌라스를 공격해주고요. 여기는 와서 벌써 싸우고 있네. 싫은데? 네, 포기아를 함락시켰습니다. 바리도 공격하고요. 포기하는 곧장 이제 그거 해주고요. 공봉해주고요. 지금 평판이 지금 몇입니까? 0.8이니까 네, 베도멘토까지 이렇게 딱 하면은 뭐 대략 이렇게 해주면 오늘 하던 것처럼 이제 평판도 떨어지고 관람문도 잡고 그렇게 되겠죠. 아, 시라쿠사 먹고 싶다. 저거 먹어버리고 싶어. 얘들은 먼저 말타로 가고, 시라쿠사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네, 바리도 합병하고요. 얘도 지금 네, 카톨릭 계열이죠. 저런 놈들은 반드시 거의 반드시 반란 일으켜요. 같은 문화도 반란 일으키는 마당에 뭐. 포기하는 왜 공군이 안 됐지? 아, 네, 포기아도 그 공군 해주겠습니다. 네, 둘 다 공군 했고요. 지금, 아, 네, 이걸로 일단 1단락 됐고,
남이탈리아도 이걸로 대략 다 평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플리아? 네, 니가 왜? 도대체 니놈이 뭔데 우리 그걸 건드리지? 네, 말타. 아, 봅시다. 잠시만요. 네, 그 아플리아도 쉽게 점령할 수 있겠죠? 얘들은 뭐 때문에? 아, 지리드 때문에. 말타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상판이 떨어지겠죠? 지리드 공격합니다. 아플리아도 점령할 수 있죠, 지금. 네, 뭐 운 좋게 먹었네요, 지금. 원래는 계획이 없던 아플리아였는데 아플리아도 바로 공군해줍니다. 뭐 다 뭐 겹쳐. 사생아는 네, 교회로 보내고요. 베네벤토는 이게 얘 뭐 쉽게 이겼습니다. 네, 베네벤토 합병됐고 콘센자로 진격합니다. 뭐가 줄만한 게 없다? 오늘 게임 잘 되네요. 자, 대략 하면은 남부 이탈리아도 석권했군요. 석권한 게 됐네요. 얘들은 지금 카톨릭이죠. 네, 여기는 안 되네. 네, 여기는 안 되네요. 이걸로 대략 지금 여긴 누구니? 피사? 안구나. 이걸로 대략 평판이 또 떨어졌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걸로 대략 이제 평판도 정리가 다 됐고 평판은 수습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은 평판이 떨어지겠지? 지금 평판이 지금 많이 모자라니까 몇 개 좀 모자라니까 뭐 다시 해줍시다.
아이고, 지뢰도 왕국이 군대가 좀 있네. 얘들 동원해봤자 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로마가 지금 네, 아까 걔한테 넘어가 있군요. 걔는 도대체 왜 저기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남이탈리아에 이제 동원형 내려주고요. 네, 마침내 타란토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콘센차 분분해줘야지. 잠시만요. 뭐, 본 김에 치우고 갑시다. 온 김에 치우고 가죠. 안나바 함락됐고. 지리드 공격해주고요. 지금 평판이 제가 0.9네요. 타란토 공격합니다. 타란토의 전투가 쉽게 전투도 쉽게 이겼고, 타란토도 지금 얘가 노르만 그리스 정교. 얘는 공신으로 그냥 인정하죠. 종교가 같네요. 와, 봅시다. 여기는 피사. 피사, 공화국 피사. 엄청난데? 지금 평판이요. 지금 평판이 0.5. 쟤까지 하면 0.1. 남고, 그럼 피사한테 요거하고, 요거를 시라쿠사. 네, 시라쿠사이를 먹어도 괜찮겠네. 네, 괜찮겠네요. 자, 돌아갑시다. 지금은 본국도 안정되어 있고, 네, 본국도 안정되어 있고요. 평판도 나쁘지 않으니까. 밖으로 정복 전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리드 또 네, 병판 낮춰주고. 얘들은 하마디드 왕국이 일부네. 얘들은 병력이 좀 되네요. 너희는 병력도 되고, 얘들도 병력이 좀 되네. 일단 여기 세산하겠습니다. 얘들은 아우, 저 새끼들은 지겹지도 않나. 지금 발람의 몇 번째입니까?
여긴 아르타군은 여기 기다려주고. 피사도 공격합시다. 공화국하고는 첫 싸움이네요, 이거는. 자, 시라코 사이. 그 다음, 바로, 얘들은 아니죠. 피사로 가죠. 아,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야, 테나이도. 와, 테나이 있으니까 좋다. 그냥, 이거, 평판도 많이 깎아주고, 반란 일으켜줘서. 반란 일으켜줘서 고맙다. 처음엔 이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놈이었군요. 군주가 국제 무대에서 몰매 맞을까봐 스스로 방어해주는, 스스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감싸주는 모습. 되게 좋은 헌신적인 모습이군요. 아르타 명령은 필요 없겠네. 자. 피사하고 전쟁 끝내면 오늘은 일단 요까지 하죠. 일단 요거 해주고 저 기다려줍시다. 일단 여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작이만 뺏어오는 거는 공작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게임에서. 네, 이겼고. 공화국은 체감 탓인지 그냥 동원 병력이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피온비노 점령했고요. 그 다음은 리보르노로 갑니다. 여기만 함락시키면 뭐 거진. 너는 또 왜 반란이니? 도대체 왜 반란이야? 뭐가 문제인데? 2105. 아, 얘들이 지금 여기로 가주면 되겠네. 가끔 저렇게 깽판 치네. 받아줄까요? 네, 받아줬군요. 자, 일단은 요걸로 요쪽 부대는 해산해주고요. 시라코 사이는 다시 또 봉분해줘야겠죠. 해주고, 그 다음 여기 아테나이 요렇게 해주고, 그러면 평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0.9. 뭐 적당하네, 저 정도면. 여기는 왜 이래? 저 반란 진압하고 나서, 응? 시라쿠사에 방금 제가 그 봉분했는데? 바로 죽었나? 네, 시라코사이 다시 본봉했습니다. 아, 이제 이탈리아 남부는 다 제 거고요. 네, 조국까지 반란 진압하면 대략 이제 평판도 거의 0 되겠네요. 이슬람을 평판을 없애는 카드로 놔둔다는 전략이 굉장히 많이 주요하네요.
이슬람을 먼저 다 잡아먹어버리면 잡아먹기는 되게 편한데 그러면 나중에 평판을 감당을 못하네. 네, 그 반란 진압했습니다. 얘도 그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평판이 이제 얼마입니까? 0.3 이 정도면 뭐 적당하다. 0.3에 전쟁은 아무것도 없고 남이탈리아도 뭐 거의 평정된 거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판도는 이집트하고 요 중근동이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건 없고요. 어, 구호기사단이 있구나. 네, 구호기사단이 있군요. 이집트 왕국은 지금 영지가 3개밖에 안되네. 지금 제한테 클레임이 있거든요. 네, 저거 다음 턴에 저거 뺏어줍시다. 그러면 다음 게임할 때 저거 뺏어줍시다. 그러면은 예, 네, 되게 편하겠네. 어, 얘들하고 페네체네가하고는 잘 지내고 싶은데. 여튼 네, 오늘은 일단 요까지 게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게임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녹화 끊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